나가는 야담가 백백은 선생이 올수다. 나도 어떻게 굴다가 보니까 이렇게 야담가가 됐지만도 옛날 같아서는 전라감사 하나쯤은 문제 없었던 사람이 올수다. 전라감사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좀 하겠습니까? 앞뒤에 풍악을 제피고 예였거라. 예, 이놈 그냥 엎드려라 하고 꺼덕거리고 지나가는데 아, 이거 생전 처음으로 본 시골 녀석이. 아, 아버지, 아, 저게 뭐여? 아, 저건 서울서 내려온 양반 행차 아니여? 아, 저렇게 대단한가? 아, 그야 서울서도 굴르기만 잘 굴르면은 저렇게 되지. 아, 이 녀석. 서울서 굴르기만 잘 굴르면은 전라감사 같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길로 무격장 서울로 향해 파발마 뛰듯 태서 반번에 서울장원으로 쓱 들어섰습니다, 그려. 그러고서는 신들매 단단히 붙들어 매고 거이쯤 겨드랑 밑에 은통여 매고서는 땅바닥에 턱 뚫어 누워서 그저 딩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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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떠숨 떠서 가슴에 새야 맞고 희망의 꽃 피우고 외로움도 슬픔도 세월도 가고 사랑만이 행복만이 꿈같이 벌어져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슴에 새야 맞고 희망의 꽃 피우고 외로움도 슬픔도 세월도 가고 사랑이 행복만이 꿈같이 벌어져 웃으며 살아가는 떠숨 떠숨 저 말 좀 묻겠습니다. 여기 합성경점이 어디쯤 됩니까? 저리 가보시오. 네, 감사합니다. 짜잉. 아, 뭔지 참 많다. 저, 여보십시오. 에? 저... 왜 그러셔? 저, 혹시 최종대란 사람 모르세요? 최종대? 네. 저, 5694 합승 찾으라던데요. 5694? 네. 5694... 어? 아, 지금 막 떠나는 전차가 5694인데. 아니, 저거요?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합승! 합승! 5694! 왜 569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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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어서 타세요. 이거 봐. 여기 이 차. 아, 얼른 타시라니까요. 네, 최종대시지. 자. 저 뒤로 가세요. 응? 맨 뒤로요. 오세요. 아, 저 최종대는 어째 찼어? 여기 최종대시오? 뭘 그러시오? 아, 차장 교태 안 든 언니가 바로 차준인 따님이니까 물어보세요. 어, 그래? 근데 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언제 날 찾았어? 우리 아버지 시방 정점에 계실게요. 아니, 정점이요? 아니, 아까 이 차를 탄 말이에요. 아니, 이거 그럼 큰일 났군. 이 차 잘못 가는 게 아니오? 이 차는 바로 가. 아니, 잘못 타셨지. 아이, 이거 큰일 났군. 이 차장! 차장, 난 내린다. 마포 신석동 가요. 내려. 신석동이요. 차비 주세요. 뭐? 차비 주세요, 10원요. 난 이 차에 차주를 만나러 온 사람인데 잘못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쨌든 차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아, 나 참 이... 저... 아니, 잘못된 안 돼, 안 돼, 이거. 빨리 에이씨. 야, 이거 빨리 가자, 싸운 것만 하고. 어디 차 와. 오라이!
아저씨, 댕겨왔어. 어. 이번 왕복 수입이 300원. 뭐시? 한 왕복에 단 300원이야? 니 타고 있으나 아니 타고 있으나 왜 안 가자야? 난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오라는데 돌아왔으니까. 자, 50원 줘. 무식이? 50원이 무엇이 50원이야? 내 정당한 노동대가가 아니여. 아니, 노동대가라고? 아이, 그럼 니게 할리스트 서울역까지 드라이브 한 줄 아오? 정말 이런 경우 없어. 어서 주오, 50원. 암만 그래도 한 번 못 준다면 못 주는 기야. 아이, 뭐를 가지고 이러? 앞뒤가 내 돈 50원 아니죠. 이거 뭔지 몰라도 50원 줘. 아, 그 너희가 당신을 어쨌다는 기야. 그래서 모두 자식들을 보내. 아이, 내 뭘 어쨌단 말이오? 시기? 당신이 자식 그 모양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모두 버려놓고 만단 말이오. 저 두둥이 성두. 그 씨앗먹은 서울놈을 얻을 시간지 가서 돼야 되건만 이날 이때가 친정떡이 아니면 살아가질 못했잖아요. 아이, 그래. 당신이 뭐를 도와줬게 이러? 시기? 그만둬. 어, 어디 가니? 난 언제 그 아버지한테 꼭 받아내고 말게. 무슨가? 저 차주님 계십니까? 뭐래 난 들어가 보. 소객장이다. 무식이 소객장이야. 난 해방 그야말로 핫바지 바람으로 환경도 막바지에서 넘어온 사람이야. 내 이북서 넘어올 때 소객장 같은 거 써줄 사람도 없었고 그런 거 받아줄 사람도 없었지. 소객장이 무식이 소객장이. 난 덮어놓고 일을 했다. 뭐든지 일을 했고 죽도록 일을 했잖이. 저 그럼 임시로 스피어 운전실에서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면허장 가지고서도 주연 못하고 합승 종점마다 하루 온종일 대기하고 있는 스피어 운전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압매. 그럼 이대로 내쫓으시는 겁니까? 내쫓는 게 아니야. 이제 못할 게 옮기지. 그러니 너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알았지비? 이 녀석 두고 보자 하는 결심으로 어디 힘써보란 말이다. 어, 그래 이 녀석. 나도 서울서 한번 멋지게 굴러본다고. 신들매 단단히 메고 허리끈 가슴팍에 바짝 동겨매고서는 행길바닥에 떡 뚫어 누웠더니 그저 징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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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얘기는 그만 듣기로 하고 또 얘기값도 약을 좀 사주셔야 돼. 여기 지금 내가 들고 나온 이 영신이라는 발표 같으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일제약 주식회사로부터 금번에 특별히 봉사기간을 설치하여 여러분께 아주 무료에 가까운 봉사가격으로 드리는 것이니 그 값을 말 같으면 정가 1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단돈 50원, 50원. 그러면 단돈 50원이 뭐가 봉사가격이냐 이렇게 나오실 분도 계실 테니까 내가 그 반의 반을 또 깎아서 특별 봉사가격으로 단돈 10원. 그러면 이 약이 어느 병에 좋으냐? 내가 사람스럽게 이 약을 설명할 것도 없이. 아, 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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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다녀오세요? 약이요. 저 아버지한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이요? 네. 소용이 없어. 왜요? 만나보셨으면 알게요. 아, 참 지독한 분이던데요. 우리 아버지 욕을 나한테 하면 어찌겠어? 아, 저 잠깐. 어째 그래? 저 오늘 하루만 좀 잘 수 없을까요? 저기 요가 있지요? 요거는 커녕 담배도 없어요. 꽁치라도 주워 피워야겠구만. 뭐요?
무슨 담배를 하겠어? 저 여행에 바보다로 가죠. 아, 또 선인가? 진달래 한 갑 줄세. 됐어. 잘 있어. 이건 거저 드리는 게 아니요. 네? 기억해뒀다가 여담을 갚아줘야. 네. 아이, 어디 대답이 그러? 아이, 갚으라면 갚겠단 말씀이에요. 갚으라면 갚겠다고? 그까지 담배 한 갑 줌이라고 생각하? 네? 아니요.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어쩌겠어? 글쎄요. 이것도 갚겠다고 약속하면 오늘 밤 숙박비 꺼드리겠어. 갚죠? 갚고 말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갚아드리겠어요. 됐어. 감사합니다. 어순아. 아, 언니야? 아버지 집안 집에 없어. 어, 그래? 야, 어서 들어갈까? 들어. 엄마? 엄마, 언니 왔어. 어때? 아이, 어쩌자고 또 아침부터 왔니? 응? 여전번에도 아버지한테 혼났지? 빨리 떨어져가 내 이따 금방서 갖다 줄게. 집에 가 있거나. 응? 또 아버지 들어오시면 어쩌겠니? 엄마도 참 모처럼 왔는데 아버지 자주 해서 늦을게요. 그러나 저 애아범 이번엔 일이 꼭 될 것 같어. 제발 좀 그래야 집이. 자동차 부속품 가지고 대구까지 가야겠는데 자비료 쓰게 돈 2,000원만 좀 돌려줘. 내가 당장 돈 2,000원에 있어야 집이. 얘 또 쓰나? 네 가진 거 없니? 네, 있긴 한 3,000원 있는데 개서방한테 이자를 늘려달라고 빚을 줬어.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이라고 니기한테 줬단 말이니? 에구, 당장 받아다 날다오. 언니, 그럼 그 돈 꼭 돌려주시비. 에구, 오늘 밤에 꼭 준다니까? 그럼 언니, 여기 합승차 입금된 거 우선 있으니까 여기서 2,000원만 가져가. 어, 그래, 고맙다. 세보. 에구, 내 니가 안나들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두고두고 오래오래 속여먹게 생겼다잉. 아이, 왜 나 때문이요? 난 끌어놓지 마오, 이거. 어서오라! 아이, 아이, 너희 애비 애인? 아버지. 응? 아이, 벌써 해 끝났어? 도순이 이건 어디 갔어? 아, 어찌 그러? 내 방으로 올려보내란 말이야. 내 방으로. 얘 도순아, 어디 2층에 가봐라. 에구, 너도 눈치 봐서 얼른 가지 못하겠니? 에휴. 어서 가봐라. 야. 아이, 너 이리 와, 앉아. 내 묻는 말에 다른 대로 말할 수 있지비. 무슨 말이요? 너 그놈이
누이기! 누이기 말이요. 몰라서 묻니? 너 어젯밤에 단방 사준 놈 말이다. 웃어? 아이, 또순이가 니기 담배를 사줬단 말이오. 니기냐? 아버지한테 취직시켜달라고 소개장 갈 것 같은 사람 아이요. 처음 만난 사람을 언제부터 아는 체하고 말만한 갓나가 끌고 댕기면서 담배를 사줘. 하도 불쌍해서 그랬지요. 무식이! 아이고, 아이 어째요? 말로 하지 않고. 간나. 니기 너만큼 인정머리 없어 그놈을 내쫓은지라이. 그놈은 젊은 놈이 남한테 의뢰하려는 놈이기 때문에 내쫓은 기야. 그게 어디 야가 그 사람을 좋아서 사준 건매. 넌 오늘부터 종점에 나가지 마. 나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아니 할 테니까 집안에 곱게 틀어뱉게 있으란 말이다. 엄마, 나 야학 땡기는 거 그만두겠어. 무슨? 공부를 그만두다잉. 다른 거 말고 공부는 해야지 비. 부모가 자식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공부를 해서 뭘 하겠어? 아니 이간나야, 내가 널 무시했다고 하지만 넌 독립대장이 아니야. 네 독립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란 말이다. 알겠어. 그럼 나도 시방부터 독립하겠어. 독립을 해? 내 택시를 몰고 다녔을 때 네미는 차장 노릇을 했다잉. 이봐, 내 남의 집에 가서 목을 살을 때 네미는 그 집 부엌에서 부엌뛰기 노릇을 했다잉. 그래 네가 무식이 독립이야. 공과 아이 먹었어. 엄마 아버지가 벌이 하느라고 밤낮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내가 다 도맡아 봐왔어. 여살급 살 때부터 손을 보고 불어가면서 밥을 지어놨고 학교 다니는 언니의 짓사거리를 해왔어. 식모살에도 월급이 있지요? 무식이? 나갈 테니까 1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온 월급을 달라 말이오. 또 쓰나? 야, 이간나 나가면 거저 나갔지비. 월급이 무식이 월급이야? 넌 맞고 살아오지 않니? 이보, 자식을 응? 키우는 건 부모의 의무요. 하지만 7살 때부터 부려먹은 건 아동복지법에도 어그러지는 일이 아이들에서. 야, 이거 주제 너무 갔나? 야, 이놈 갔나? 아이, 이봐. 나까지 죽었나? 나 알았어. 하지만 내 월급은 언제급 받아내고야 말겠어. 또 쓰나? 엄마, 아버지, 잘 있어. 아, 예, 또 쓰나? 젊어 갔나? 아니, 미쳤니? 놔! 놔두라. 아이,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놔두란 말이야. 아이, 어쩌자고 자식마다 다 들볶소? 어? 당신 이제 늙어서 오마이 났소? 내가 들볶는다고? 그놈의 갓나가 날 들볶지. 갈라들 잘하는 대로 다 내쫓소. 당신 혼자 살겠소? 잘 살아보. 으시. 그놈의 갓나가 나한테 막 덤빈다. 그래야지비. 그래도 그놈의 갓나는 제대로 잘 돼 먹었다. 기서봐. 어, 또순씨 웬일이쇼? 저, 내 돈 3,000원 돌려줘야겠어. 어? 아유, 그건 좀 오래 쓰겠다고 그러질 않았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오늘 집을 나왔는데 방을 얻어야 하오. 방을? 야. 어, 그럼 그 우르시 건너방으로 옮기그려. 안 그래도 마침 방을 새를 놓을까 했는데 드레 잘 됐시다. 집이 어디요? 어, 바로 저 산마루턱에 양계와 집이 한 거이. 아, 또순 씨. 아, 최고 씨 취직이 됐어? 아니요. 어젯밤 하수석인 수표 운전수가 소개를 해주는데 말이오. 아, 세 차례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 봐. 이 차 내가 시켜줄 테니까 그 돈 나를 줘. 또 손씨가요? 그럼 뭐 시서만 준다면요. 이래? 네. 교수님, 네? 그럼 이따 댁으로 이사 가겠어? 그럼 이따 꼭 와요. 법세, 잘 돌려 저 뚜껑 까르 가게요. 뭐요? 아니, 강으로 빨래하러 가는 줄 아시오? 아이, 어쨌든 차마 깨끗하게 씻어주면 될게 아니요. 자서 가기요.
손가락 넣었어. 제고씨도 발 벗고 이리 나오. 아, 세차는 또 손식할 거지 내가 왜 해요? 아이, 어젯밤 담배 한 대 어떤 일을 잊었어? 어제 구워준 돈 내. 나중에 벌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둬. 내가 혼자 할 테니까. 치고, 치고. 이야, 풍경. 그 내가 찾으라면 차란 차는 다 갖다 매끄고 세차에 달리겠다. 이건 80원 아니라 8,000원이고도 못 볼 풍경인데. 제구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스페어 자리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오늘 하숙비는 어찌겠어? 어떻게 되겠죠? 밥은 어찌겠어? 어떻게 되겠죠? 아이, 제구씨는 그저 뭐든지 어떻게 되고 마는구만. 이래봬도 희망은 원대하다. 희망만 원대하면 뭘 하겠어? 실천은 하나도 안 되면서.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죠? 아이, 응? 어? 아니, 응? 아, 세차하러 간 사람이 여태 뭐라고 있었어? 아줌마야, 안녕하오. 무슨 이가 웬일이야? 이차 내가 시켰어. 차포, 세차가 쟁이야. 아니, 또 무슨 이가 이사를 닦았단 말이야? 아줌마한테 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기분이 상했어? 대차 운전수가 지금 사고를 했단 말이야. 그럼 니기 대신 운전하. 글쎄, 아무나 스페어 운전수를 대야 할 텐데. 이봅세, 아줌마. 그럼 이 심재국 씨를 시켜봐. 아, 세차 오는데도 한 시간씩 걸리는데. 아, 이 사람을 써? 안 된다, 안 돼. 그럼 그만둬. 내 공여의 말쟁이 시쳇집이? 도로 돌아보낼까 보다. 여보게. 네. 자네 해볼 테야? 네,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아줌마 최고라잉. 야. 태원아. 왜 언니? 저분이 너서 잘 모르니까 배차 시간도 그렇고 교통신호도 내가 잘 살펴서 일일이 이뤄줘야 한다. 알았어. 부탁한다. 오라이. 염려 말아요, 언니. 예, 아내 언니. 아이, 엄마 새벽부터 웬일이요? 자, 여기 또스이 맛집이. 아이, 어째? 아이 왔다고? 아이 왔다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아휴, 글쎄 어제 니 왔다 간 뒤에 아버지하고 또스이하고 크게 싸웠지. 그럼? 그 2,000원 때문이요? 아이, 그것 때문만이 아니지만. 아이, 아버지는 무슨 돈 귀신이시었어? 앞으로 얼마나 살 거라고. 예, 닌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못한다. 그건 너무하대요. 우리도 이제 달 날이 있을게요. 에이그, 그랬으면 내 속이 다 시원치 않겠니? 장모님 오셨어요? 아이, 전에 대구에 갔다 더니 벌써 다녀왔음매. 예? 에이구, 참. 대구요? 가야죠. 대구. 가야죠. 아이, 그럼 이번에도 또 거짓말인가? 아, 저 어저께 일본으로라고 못 갔제요. 그렇지. 아, 일본으로라고 못 갔지비. 어제 못 갔다고 기회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거 보세요. 마이크로버스로 개비하지 못한 차를 한 50대 사가지고 대구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아이, 부속품이라더니. 부속품도 그렇지만 자동차 50대면 얼마입니까? 아이, 자동차 50대씩이나 사다 다 무슨 거 하게. 아니, 뭘 하다뇨? 합승으로 부리죠.
아니 왜 대구에 차가 없다디? 아 있으면 어때요? 합승 50대쯤 대구에 갖다 부려놓았자 뭐 눈에 띄긴 할 줄 아세요? 지금 마이크로버스로 개비 못한 사람이나 새나라 차를 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후려 때려서 한 대 5만 원 안 바뀌면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아이고 5만 원씩 50대면 얼마요? 아 5는 15, 250만 원이지. 아이 전 그걸 소개만 해주고 구문으로 일활증만 뛴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아니겠어요? 옛날 돈으로 250만 원 크지 않아요? 아이 그런 돈이 그리 수월하게 자네 입속으로 쑥 들어와 줄 줄 아니? 아 나 참. 아 그럼 밤낮 죽도록 고생만 하는 스페어 운전수 노릇이나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난 정점에 나와도 그런 소문 못 들어. 아 참 지금 그런 소문 냈다간 자동차 값이 껑충 뛰어오르게. 아 맞소 그럴게요. 그래 차로 산다는 사람은 지금 서울에 와 있음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가겠다는 게죠. 아, 그런데 여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옛네. 제발 좀 잘 돼서 자인한테도 보조 얼굴을 좀 내놔 봅세. 아, 그럼 난 가겠으니 혹 도승이 보거든. 아버지가 부르니 곧 집으로 오라고 합세. 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집으로 오라고 합세. 엄마 좋은 일이라면 도승이 대신 내가 가면 어떻겠어? 지일 찾는다니까 아버지가 내게 무슨 일이 있겠니? 아, 난 아버지 딸이 아니요? 소용없다. 또 지일 찾아야지. 아니 뭐 이 사람은 스페어 딸인가요? 어. 운전수만 스페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딸에도 스페어 딸이 있고. 예? 아니 이봐. 당신 대구 사람한테 자동차 50대 산다는 거 어떻게 됐어? 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이지. 아이, 그럼 거짓말이었어? 어, 거짓말이라고 누가 단언해? 난 묘한 거야. 지금 이래도 어떤 놈이 나타나서 한 50대 사달릴지 누가. 이보, 그던 일이네요. 머리에 일대까? 이 한쪽만 들어줘. 이, 봐라. 자. 어서 앞서서 가세요. 아니. 엄마. 내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지. 만일 부모가 없는 몸이라면 어찌겠어? 오지마. 어디? 니 지금 그러이? 아이 그렇다고 해도 이건 내 성격이요. 난 이제 아이가 아이요. 내 합리도 있는 게 아니겠어? 세상은 니만 사는 게 아니지. 어디 니 좋을 때로만 되겠니? 응? 내 마음도 좀 편하게 해줘야지. 엄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니 집에 들어와 있어주기만 한다모. 나 뭐라든지 하겠다는 대로 조금도 말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집에 들어가 있음 역시 내 마음대로 아이 되고가. 어찌 내 마음대로 아이 되겠니? 아무래도 남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 내가 가지고 있을 독립심이 없어지고 만다 말이오. 그래도 계집애라는 건 출가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아이. 몸을 버려도 상관없니? 왜 몸을 버려? 너는 깨끗하지비? 너만은 깨끗하지비? 오지마 어디 세상에 그걸 믿니? 아이 참 엄마들. 니 벌써부터 이러지 않아도 이 뒤에 내 맘대로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니? 난 나중보다도 우선 고아니? 자신을 고아로 만들고 싶니? 엄마는 언제까지고 살아있겠어? 그래,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자. 하지마, 내 눈 감는 날까지만 이래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겠니? 그건 엄마의 욕심이야. 그건 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한 엄마 아이들. 나도 집을 나올 테니 니 나하고 같이 있자. 난 니기 싫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 엄마도 아니 되겠니? 실수
정말 아이 되겠니? 어머, 공연이 그러. 아, 전라감사를 보내시고 녀석이. 아버지, 저게 뭐여? 저건 서울서 내려온 양반의 행차가 아니여. 서울 사람은 다 저렇게 대단하단가? 아, 그래, 서울서도. 그래서, 뭐라고 있나? 구경꾼이 하도 없어서, 나라도 대신 좀 봐주려고. 젠장. 스페아도 여수처럼 매일 공만 쳤어야 살 수가 있나? 저희 약장수도 우리 모양으로 점점 시세가 없어지나 본데. 밤낮 같은 소리 말하니까 그렇잖아. 자, 가자. 그러고서는. 아,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수하다. 속인 제국가오들이 점점 더 이쁘니까 봐. 아이, 김씨드. 어, 빨리 좀 주세요. 야, 가져와. 아, 아줌마. 아줌마. 예? 나 시장에 좀 갔다 오겠어? 아, 예, 갔다 오. 이제 좀 나가노라, 여보세. 아니, 도순씨. 아니, 자그씨. 도순씨, 나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다고요? 아, 참, 담배가 가져왔어? 아니요. 그건 꼬드린 게요? 아, 벌어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벌어서 갚을 테니까 염려 말아요. 얼른 벌어서 갚아줘. 어째 자꾸 따라오? 뭐, 뭔가라도 사시면 들여다 드리려고요. 그런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만 가보. 쥐덫. 자, 쥐덫. 자, 쥐덫 사세요, 쥐덫. 영락 없이 잡히는 쥐덫 사세요. 위험한 약 쓰지 말고 이 쥐덫을 써요. 예. 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이건 한 마리만 잡히고 마는 게 아니고 이 구멍으로 그저 무진장 들어가 잡히는 거란 말씀인 겁니다. 그럼 달라요. 이 양반이 안 사겠다는데 왜 여러 마리일까요? 아, 자이 자. 아, 저. 아하. 저기. 예? 저기 저 여자가 말이요. 아까 이 쥐덫을 찾았어. 저쪽. 이쪽? 아, 저쪽. 저쪽? 응. 아니. 예. 자, 쥐덫 사세요. 아, 아주머니 쥐덫 찾으셨죠? 왜? 네게 쥐덫을 찾았어? 아, 금방 이걸 찾으신다고 해서 왔는데. 응? 저쪽. 저분. 거짓말이에요. 아이 사겠어. 아이, 아주머니. 자, 아주머니 대형 주약을 쓰시죠? 거 위험한 겁니다. 주약 때문에 사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하지만 이 쥐덫은 사람한테 절대 안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애라도 쥐덫을 쉬었단 말은 없습니다. 예. 네. 이건 제가 발명한 특제품입니다. 예. 네. 근데 아이 사. 아이, 아주머니. 자, 이건 보통 쥐덫하고는 다릅니다. 아, 이렇게 떼거질 쓰면 네게 달 줄 아오? 아주머니, 자, 떼거리가 아니라 하도 봐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쥐를 잡지 않고 군밤을 구워먹더라도 제가 버티는 남습니다. 예. 얼마요? 100원만 내시오. 100원? 비싸. 50원에 아이디어? 그럼 아주 딱 잘라 70원만 내시오. 물건 잘 사는 거예요. 60원만 하오. 아휴. 자. 아이디어. 내시오. 내요. 물건 잘 사셨소. 자, 쥐덫 사세요. 아니, 쥐덫 사세요. 살림 잘 하시겠는데? 아, 이것 좀 들고서 날 따라오. 아니, 뭐. 뭘 사면 들어다 준다고 아이 그랬댔어? 이건 제구씨를 위해서 산 게요. 스페어 운전자리가 없을 땐 이걸 본보기로 철사를 사다가 한번 이대로 만들어보. 오늘도 재수 다 봤군. 아침부터 정점에 나가 있어야 스페어 한 자리 없구나. 그러길래 난 애초부터 나가보지도 않았어. 아니, 이건 뭐야? 쥐덫이야. 아,
아, 쥐도술 만들어 뭐래? 아, 일도 없는데 웬종일 서성거리느니 이렇게 들어앉아서 이런 거라도 만들고 있으면 잡념도 없어지고 마음이 침착해진단 말이야. 이거 혹시 또순이가 만들래서 만드는 거 아니야? 꼴 좋다. 인마 살해자지 겨우 쥐도술 만들고 앉아있어 인마. 모르겠다 나도. 아니 왜 이렇게 맥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 계시고? 자, 일시만 가지고는 안 돼.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왔거든.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오? 이틀 있으면 마이크를 사가지고 계집애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은 한동안 또 잘 부르먹겠는데. 저 선구의 김서방! 김서방! 재구씨 어디 있어? 재구요? 도준씨 나 좀 보시오. 요새 나나 이분이나 모두 보리가 안 돼서 곤란한 판인데 재구가 하숙비 바깥까지 우리한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오 모르고 계시오? 그 스피아이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술집 같은 데로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런 말을 왜 내한테 하오? 아, 원래가 또 무슨 신에 찾아온 사람 아니오? 아이, 내 언제 재구실 놀리고 먹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런 새친 소리 하지도 말고. 네가 요일 말이 찍찍찍. 아이 글쎄. 쥐덫에 걸려서 차차차 차차. 재구 씨. 내 담배 깎네요. 아, 벌어서 준다니까 그래요. 그동안 그래 한 푼도 못 벌었단 말이요. 아, 철사 샀잖아요. 철사를? 나보고 쥐덫 만들려지 않았어요? 그 만들었던 쥐덫이 어디 있어? 어디 보세요? 그건 봐서 뭐래요? 아이 보잔 말이요. 아이 참 나온. 아유. 사람 되긴 틀렸다. 내가 잘못 봤지 미? 가 열 마리 차차차 쥐덫에 걸려서 찍찍찍. 자 이만하면. 그동안 만든 게 모두 요것뿐이요? 아니 이걸 자꾸 만들어서 뭐래요? 에그 배고프긴 꼭 알맞겠어. 아니 이 손가락을 좀 보란 말이에요. 좀 문드러지더라. 못 만들어. 아니 내가 아무리 할 일이 없기로서니 이 쥐덫이나 만들 사람으로 봬요? 아이 그래 쥐덫인 사람이 만드는 게. 에? 그만둬. 이거 반씩 너나 갈게요. 다섯 개 내가 재구 씨한테 꼬준 돈의 보수로 가져가겠어. 이냐? 자, 다 가져가요.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좋아. 이놈의 건 뭐 부셔버려. 부셔버리고 말아. 집도술 왜 만들어 했더니 그렇게 부실라고 만들었구만. 응? 어? 난 처음에 자네가 쥐도술 만드는 걸 보고 속으로 참 신통하구나 했더니 뭐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구만. 그러니 어쨌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이고 만들 때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겠지만 부실 때는 더 잘 생각해서 부셔야 하는 법이야. 근데 부시기는 쉬운 일이지만 부신 걸 다시 펴놓기란 아주 힘든 일이야. 어때? 저 부스러진 쥐도술 다시 펴놓을 용기가 자네에게 있나? 있어? 재구한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안녕히 계시오. 네. 여순 씨. 어, 재구 씨도 쥐도디 가져왔구만. 아, 도순 씨 찾느라고 한참이나 해 먹었어요? 잘 왔어. 가지고 다니면서 어서 팔아보기요.
아니 또 순씨 지도선다 어쨌어요? 내 건 다 팔았어. 아니 벌써요? 없어서 못 팔겠대구만. 이야 그 장사 솜씨가 대단한데. 그럼 저 이 나머지도 다 팔아주세요. 그건 재구씨 몫이 아니요. 재구씨가 파오.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요? 도순씨가 좀 팔아주세요. 난 재구씨한테 꽂았던 돈을 받으려고 여태까지 만났지만 쥐도대로 그건 다 청사에 되세요. 도순씨 나 이거 팔 재주가 없으니까 자 이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참 주변도 없구만. 지어놓은 밥도 입에다 떠넣어줘야 먹겠어. 이리 따라와. 어서 오시오. 이봐, 여기 쌀 대도 한 말만 줘. 예, 한 말 입시오. 예. 이거 뭐니? 저 쥐 좀 보. 쥐요? 아, 쥐 처음 보시오? 아이, 그거 어째 아이 잡소? 안 잡나요? 그놈이 안 잡히죠. 안 잡히는 쥐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 아, 해봤어요. 괜히도 길르고 그 약도 써보고. 그럼 이 쥐도대를 한번 써봐. 보세. 에? 그 쥐도대 하나 있네. 자, 이걸 놔봐. 오늘 밤에 대게 쥐는 뻥땅 잡히고 말 테니까. 이것은 안 사겠어. 이거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럼 저 거저준단 말씀이? 안 잡힌 거저들이야. 좋았어. 이 쥐도대를 놔도 갈 테니까 오늘 밤에 한 마리도 안 잡히면 그냥 가죠. 그럼 그러시오. 놔도 가보시오. 잡히면 뒤도 어디 값 줘야 돼요? 아, 그야 물론이죠. 자, 이어줍세. 예. 자. 그럼 내일 오겠어. 아니, 안녕하세요. 아무튼 재주가 용하시군. 쥐도 없는데 애그머니 저 쥐 좀 보. 그 말 말고 이 쌀자루 들고 그 쥐도 이리 내요. 아니, 그걸 날 들어들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만 애끼려고 쌀이지 마. 아무리 애껴봐도 누가 대견하게 여기주는 몸도 아니니까. 그 이리 내. 가게요. 20원. 에? 아니, 뭐요 이건? 짐싸기지 뭐예요? 지게꾼으로 왔으면 15이나 15원밖에 안 됐을게요. 손심 쓰시는군. 그만둬야 안 받을 테니. 이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 선미야. 어서 가. 아니, 그 쌀을 한꺼번에 씻어서 다 뭐래요? 떡이라도 해요? 괜찮아. 아, 그럼 기다렸다가 어디 먹고 가야겠는데? 떡이 돼도 내일 아침에나 될게요. 할 거니까 많이 사잡소. 아니, 그럼 떡장수래요? 떡장수 아야 매개 살려주겠어. 그럼요, 매개 드리죠. 아이, 그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는 소리를 왜 하오? 어서 가봐. 미안합니다. 택시 방문 열어봤소? 아예. 어서 열어보. 어째 뭐 없어졌어? 택시 없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모두 가져오셨다오. 엄마 엄마 보고 이런 거 갖다 달랬나? 뭐 잘못됐소? 아니 왜 그러? 응? 아줌마인 내 속 멀어. 모두 돌려보내 저희 집에. 여보 섹시, 정 그렇다면 아그 구태여 도로 가져갈 것 없이 아 차라리 남보기도 흉오거니 남을 죽으렴. 아 가까운 이웃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오? 줄 사람도 없어. 자구씨 이걸 좀 받아. 네. 자 한번 쭉 써요.
이사할 방앗간에 가서 좀 쪄. 네? 방아요? 아니 왜 돈벌이 하기 싫어? 싹은 드릴 테요. 아니 나중엔 방아까지 쪄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장난이 하고 싶어? 아이, 도순 씨가 혼자서 애쓰는 게 볼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럴게. 제구신이 말 뭐예요? 네? 난 사나라 차를 사가지고 내 차를 부려보고 싶은데요. 그야 뭐 그렇게 어렵지잉요. 네? 어렵지 않아요? 법세, 우리 둘이 협력해서 사나라 차를 사보지 아니하겠어? 아니, 도순 씨하고 할 말 하셨어? 우리 둘이 협력을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할게요. 하죠? 해요. 기름, 우리 약속하기요. 네, 했어요. 기름 됐어. 솔라서 처음 희망이 솟았다. 벌써부터 새나라 택시 앉아서 운전하는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도순 씨. 예? 내 눈에 도순 씨가 제일 아름답게 뵌 적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강가에서 세차할 때 발을 벗고 물에 들어간 것을 하고 또 한 번은 바로 지금 성편을 빚고 있는 도순 씨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도순 씨, 저 떡 다 쪄놨어요. 도순 씨. 아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럼 왜 이러? 도순 씨를 깨우려다가 도순 씨 얼굴이 너무 고와서. 나가! 나가! 금방 약속한 걸 잊었어? 아니, 누가 뭘 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고 있다면 그 이외 건 생각해서 알 되지 않소? 그렇게 의지가 약하거들랑 넌 나가란 말이오? 난 그저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게. 빗방울이? 네. 정말 비가 오네. 하나님, 비가 오지 말게 해줘. 이 비가 오지 말게 해줘. 정말 비가 오지 말게 해줘. 어저께 여기 나와 볼 때 공사판에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은 되겠지 뭐. 이 떡은 내일까지 못 가. 오늘 만든 떡을 내일 이리 사 먹소. 그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먹어버립시다.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할 테니까 밥 대신으로. 쓸데없는 소리 마. 재구 씨. 네? 먼저 집에 가 있어. 내다 팔아겠고 가. 아이, 비를 맞고요? 봄비는 잔비고 가을비는 떡비라고 그러지 않습대? 오늘 같은 날 더 잘 팔지도 모르. 내겐 칠 수 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대. 아니, 도순 씨.
도순치, 이거 하나 사. 잠바에 걸레군. 아이, 걸레가. 이거 한번 드라이그린이 해보. 번쩍하니 새 잠바가 될 테니까. 그럼 하지 마요. 아니, 내가 할 때가 있으면 내 도순치한테 남기겠소. 나도 돈이 바빠서 그러는 거니까. 자. 에이, 무슨 잠바가 이리 적소. 아이, 이게 작아요, 이게. 에? 자, 내게 딱 맞는데 안성맞춤이야. 그럼 그대로 입어. 내 아주 싸게 들이시. 자. 얼마야? 얼마 주겠어? 아이, 날 들어 값을 넣으란 말이여. 에 모르겠다. 동업자 시세다. 1,500원. 자. 뭐여? 아이, 너무 싸서 도둑놈 물건인 줄 알아. 아유, 그만두겠어. 자, 그럼 얼마? 우스린 잘 합시다. 그럼 우스린 떼면 500원 떼고 1,000원? 1,000원 떼고 500원에 말이요. 왜? 단돈 500원? 에잉, 싫고 좀 딴 데 가보. 자, 그러지 말고 200원만 더 붙여줘. 응? 자. 참, 남자가 째째하게 팔면 팔고 말면 말고 10원도 20원도 이거 그만둬. 이거. 그래라, 젠장. 장사도 여자한테는 못 견뎌요. 자, 막 미치는구나. 나 미쳐 미치는 장사도 했구나. 미쳤다. 자, 미치는 장사도 했구나. 재구씨한테 맞을까? 아이, 무스고 한매. 아이고, 난또 누구시라고. 어서오세요. 어서 좀 올라가세요. 아이고, 이것들아, 좀 나가놀아요. 그때 나가놀아. 아이고, 참. 아이, 또 수인 없어? 시장에 나갔죠? 아, 요즘 시장에서 뜨내기 물건을 사서 이리저리 남기는데 돈이 굉장히 남나 보더군요. 아, 새나라 차를 산다고 걔도 여러 군데 들었죠. 아휴, 아, 나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음에.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앉지 마세요. 야, 잘 좀 봐주세. 송구 시집 당간 갔나에요? 아, 그러기에 사내들이 찾아와도 통 못 만나게 하죠. 아이, 사내들이 오? 이거 팔게요. 아니, 또순 언니. 아이, 아, 대화 야인이 웬일이니? 너 차장 그만뒀다면서? 응, 벌써 그만둔걸? 나이도 그렇고 차장하기 너무 크다나? 이래 돈 좀 벌었니? 차장 노릇해서 돈 벌어봤소? 어떡하겠니? 저, 그때 명함이 팔까요? 뭐. 팔까 아니요, 사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저, 그, 아이고, 아줌마, 그게 뭐예요? 야, 이거 또 수리 아니냐,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뭐냐? 나는 그러고 보니까 똑딱 세식감이랬구나. 얘 취직 하나 시켜줘. 뭐 취직? 그러지 않아도 마이크를 고물장에 사가지고 가는 길인데. 너 노래 부를 줄 아니? 그럼 얘 잘 불어. 그래,
마침 잘 됐다. 잘못해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줄지. 선우 따라가 봐. 어서 따라오나. 어서 따라와. 잘해라. 언니, 또 만나. 그래. 또 순아. 또 순아. 아이고, 엄마. 나, 내 니한테 할 말이 있다. 뭐요? 어디 조용한 데 없나? 자, 다방으로 가자. 엄마, 다방은 돈 만들어. 저 옆골목으로 가기요. 그래. 아이, 네, 니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지. 엄만 공예 걱정을 하오. 난 이렇게 잘 있지요? 나도 소문 들어 다 알고 있다. 내게도 소문이 다 들어오고 있다. 아이, 무슨 소문이요? 아무튼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있으면 네가 뭐래도 말리지 않겠으니 날래 가자. 엄마, 난 지금 희망을 갖고 어떤 목적을 세우고 해나가고 있는 게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 희망이 꺾어지는 게 아니요. 아이, 네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세. 네가 귀여운 딸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 그 자식이 천도 들기 전에 딴 사례들하고 없을려 돌아다닌다 해, 보업집이. 응? 그때 내 마음이 편하겠니? 응? 넌 네 생각만 했지 애미 생각은 못 해주겠니? 글쎄, 자네들하고 휩쓸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 아이, 근데 내 희 정갈나네. 아이, 내 희. 야, 또 쓰나? 또 쓰나? 아니, 왜 짐을 꾸리지? 엄마가 다녀가시더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만났을 때도 좋게 만났으니까 해질 때도 좋게 해지기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 그러? 두 말 말고 전세돈 3,000원 빨리 내놓았어. 아, 왜 그런지 말이나 좀 시원히 해요. 내가 언제 사내들하고 휩쓸려 돌아다녔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퍼뜨려도 좋단 말이요? 하지만 왜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 내가 언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 엄마를 걱정시키느냐 말이요? 어? 참.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걱정시켜드리냐 말이야? 나온 참. 집 없애. 벌써 왜 그래? 내가 집을 나올 때 바람 피우고 싶어서 나온 줄 아네? 응? 이 도둑한 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얘들아. 찌르러 가봐야겠다. 수고했어. 어? 자, 자, 이 돈다. 고맙습니다. 엄마, 재구씨? 재구씨? 아, 재구씨 왜 돌아 나갔어요? 아니, 그만두겠어. 아. 재구씨? 재구씨, 나 이사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마. 아이, 글쎄, 싫다는데 그랬지, 이러. 아, 그럼 내가 믿겨주지. 도순씨하고 자동차 사기로 한 거 어떻게 잘 돼가나? 내야 도순씨만큼 돈을 벌어놓을 수 있어야 말이지. 좋은 돈벌이가 하나 있는데 안 할려나? 무슨 일인데? 달리아가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그래. 10만 원만 있으면 당장에 10만 원이 남는 얘기거든. 10만 원? 응. 그럼 우리 도순씨한테 가서 말하고. 그래. 도순씨. 오래간만이다. 에이, 두 분이 어쩐 일이야? 네, 저 좋은 돈벌이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 취직이 됐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는 친구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가족이 있는 다이아를 싸게 팔겠다는군요. 그래서요?
10만 원만 주고 이걸 빼다 팔면 당장 곱장사가 되는데요. 곱절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아니 정말이에요? 얘기하시오. 재구 씨. 네? 나한테 돈 벌어놓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 전 나 혼자 사더라도 운전 재구 씨가 할게 알겠어? 그렇지. 하지만 돈벌이를 앞에 놓고 안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요? 네? 지금 당장 우리하고 같이 가보면 알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렇지. 같이 가도 돼요? 그러면요. 자, 같이 가봅시다. 네, 같이 가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네. 내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예. 아이 집. 다 왔어요, 여기. 박형! 박형! 누구요? 금방 다녀간 김성근이라는 사람이요. 자, 들어가시죠. 저, 박형, 아까 그 물건 이분들한테 좀 빼드리시오. 이분이 사시려고? 그러니까 보자는 거 아니야. 이리 들어와. 자. 나도 그 사정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지. 물건은 안지 마시오. 자. 이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한국 다이얼. 아, 요새 굴리고 있는 새나라 자동차도 바로 이 다이얼 쓰잖아. 이 물건 시방 가져가도 되겠지? 아, 아니, 그건 좀 곤란한데. 자, 밤 9시경에 내 가시지. 지금은 남의 눈들이 많으니까. 돈도 그럼 그때 준비하면 되겠어? 아니, 돈은 지금 주셔야 되겠는데. 그 대신 매도 중소를 해드리지. 아니, 물건 안 받고 거북하구만. 나도 신용 하나를 가지고 장사요. 예, 그러면은 보관증 나도 해드릴까? 예, 네. 내가 갔다 올게. 재구 씨, 네? 잠깐 이겨. 왜? 솔직히 말해서 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소? 도순 씨, 나도 차 살 돈 좀 보태야 할 게 아니에요? 알겠어. 그럼 재구 씨 마음대로 한번 해보. 예. 10만 원 수표요. 자, 여기 보안 찍읍시다. 아, 됐어. 아, 됐어요. 그럼 돈. 오, 보증 수표로 보내. 그럼 틀림없다. 네, 보관증. 그럼 이따 돈 마우스 정각에 와서 가져가시오. 네. 아, 참. 내가 돈 있으면 사는 건데, 그저 돈이 돈을 본다고 말이야. 성근이. 자, 그럼 가지. 네. 가자, 그럼. 이따 오겠어. 네, 자, 이따 오겠습니다. 이따 오겠어. 도순 씨, 여기서 세차하던 생각나오? 네. 도순 씨를 걷고 차를 싣던 모습이 아직도 서운하군요. 남은 일하고 애를 썼는데 간접 팔짱 끼고 그런 것만 생각했어? 도순 씨, 또 한 가지 매력이 뭔지 알아요? 뭐요? 그 사투리. 그 사투리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사투리가 도순 씨 입으로 흘러나올 때처럼 듣기 좋은 건 또 없을게요. 오늘 밤에 왜 그런 소리를 하오? 도순 씨. 왜 이러? 도순 씨. 왜 이래요? 이러려고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죄송하지요. 아이디어 이거. 아니, 어서 가서 다이아나 찾아오. 아니, 저. 박형. 박형!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요. 누구요? 예. 아니, 밤중에 누굴 찾았어? 아, 그 네, 달려 가지러 왔어요. 어서 문 좀 열어요. 저녁에 다이아 싫어 내가고 안 들어왔수. 에? 뭐라고요? 아니, 이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재그씨! 재그씨! 아이, 어딜 갔을까? 도순이 왔구만. 재그씨 어디 가는지 모르? 아마 대포집에 가실 거야. 뭐요? 아침부터 술집이요? 무슨 일인지 성근이하고 싸우면서 속았다나. 도순이 볼낯이 없다고 그러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그걸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말이야. 응? 아니, 그럼 내가 속였단 말이냐? 아, 속인 게 아니고 뭐냔 말이야. 바깥한 놈을 내가 알기나 했냐 말이야. 이 사람이? 어젯밤 가져온단 다이아 어찌 됐어? 지금 막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요. 재구씨! 네? 어제 거짓말 하. 어제 거짓말 하느냐 말이오! 나하고 없애 그놈의 집으로! 없어! 아, 어서 없으란 말이오! 할머니! 할머니! 누가 왔수? 네, 언니! 누구야? 아, 다이아는 어젯밤에 와서 가져갔는데 바로 이분들이 와서 가져갔어? 바로 그 다이아를 가지고 간 게 이분들이죠? 아니, 글쎄 난 잘 모르겠수. 저, 도순 씨. 글쎄 날 속일래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성근이. 저, 할머니 말 좀 하시오. 아, 우리가 그 다이아를 내갔소? 아,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짱소 그 다이아를 내간 게 알겠어? 난 못 속여. 자, 그 다이아 곱게 내놓았어. 아니, 그럼 우리가 그 다이아를 내갔단 말이오? 도순 씨, 정말 우리를 도적으로 모는 거요? 아이, 입 없애. 일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말이고 아이고 어디 있어? 어서 내놓았어. 내 이 바깥한 놈을 무슨 수를 쓰든지 자꾸야 말이다. 내가 도적에는 뭐 이걸 쓰다니. 아이, 입 없애. 어디다 못 가. 다이아를 내놓기 전에 못 가. 다이아를 찾아오든지 바깥한 놈을 잡아오든지 하겠단 말이에요. 입 없애. 아이, 어디를 달아나려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저런 말장대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글쎄, 할머니. 아이고, 나하고 같이 가서 저놈들을 좀 잡아치워, 할머니. 그러기에 매사는 튼튼해 해야만 하는 곳이야. 할머니, 그 다이아 내 돈으로 산 게 아이고요. 저 사람들 말만 듣고 남한테 사준다고 내 돈을 돌려온 게 아니요. 저런 어떡하나. 이거, 나 같은 여자가 남의 남자의 돈을 10만 원씩 죽을래고. 내 어찌겠어. 에휴, 그럼 그야. 우선 다른 다이아라도 사다가 들여놔야 하게 됐어. 이거. 할머니, 내 돈 10만 원 꼭꼭 묶어놨던 걸로 우선 신용에 걸 놔야 하게 됐어. 그래. 할머니, 자, 여기 있어. 아유, 그래도 용구먼. 급할까 이 돈으로 다른 다이아를 사서 메꿔주고 내 돈 아무 때고 그놈들한테 받아내고야 말게. 아, 그렇고 말고 아주 대미킬 수야 있나? 그러니까 할머니, 내 사정 좀 봐줘. 아유, 내가 어떡해. 할머니, 내야 다이아를 살 줄도 모르고 하이. 박사방한테 이왕 신세 지는 거 다물에도 사줘야 하게 됐어. 글쎄, 어떡하나. 아이고, 할머니, 제발 부탁이요. 좀 말랬는데. 아, 가만히, 여기저기 가만히 있어. 자, 보시오. 아, 전번거 하고 꼭 갔구만. 아, 꼭 갔지. 예. 자, 그럼 돈을 내고 가져가시지. 저, 내 박 선생님 못 믿어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 일 당하고 나서 그러는 게 있다. 이걸 싫어가지고 내 집까지 같이 가기요. 집에 가서 내드리 될까냐? 나야 갈 수 있나? 가지 마. 잘 불러타고 가면 금방 알겠어. 정말이야? 날 못 믿겠어.
나도 신용 하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가서 하나 좀 올게. 자사. 스톱, 스톱, 스톱. 자, 스톱이야, 스톱. 자. 자. 자, 아줌마이 차 빚어서 빨리 차를 보내요. 아니, 저, 내 다이아값도 같이 줘야지. 뭐해, 그리 급하오. 차 먼저 보내요. 그럼, 잠깐 내가 먼저 주지. 네. 자. 자, 예. 아줌마이 이거 마당으로 좀 굴려 들어가기요. 뭐, 내가? 어서 굴려 들어가기요. 나 이거 참네. 어서 해. 빨리 이제 다 됐지 왜? 자 이제 다 됐나? 자 돈 주시오. 난 가봐야지. 수고했어 아지발. 자 이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니 무슨 문이 이렇게 좀... 아줌마이 어? 이거 가질까? 아니 이게 뭐야? 보관증이요. 아니 그럼 돈은? 돈은 또 무슨 돈이요? 아 저 다이아값 말이야 다이아값. 아니 다이아값은 어제 드리자였어. 아니 그럼 내 생각하기엔 아지바인 참 좋은 사람이랑 생각하오. 아니 이거 정말 이렇게야? 어? 이봐 아지발 목소리가 너무 크어. 목소리가 너무 크다잉. 뭐 어째? 그럼 나 저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아 이렇게 거기야 이거 아지발 나하고 싸워보겠어? 네? 나하고 싸우겠어? 네? 나하고 싸워보고 네? 나 싸우고 보잔 말이오. 좋아 좋아. 그 참 도술 치는 재밌는 사람이야.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나 이거 그냥 가는 수밖에 도리 없어. 아니 이 양반이시겠나? 그 또순인가 하는 여자 때문에요? 내가 또순이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 없어 이제. 아기 낳았니? 아니 안 낳았다고? 아니 웬일이시오? 또순 씨가 난 아기 낳는가 해서 왔는데 병원에서 아직 안 왔지요? 아이 무슨 방이로서? 정신없다 들어와서 좀 재주구래. 아지바이드 재구가 자동차를 살상 싶소? 왜요? 재구 씨는 또순 씨를 이용만 하려 드는 거요. 그런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나하고 새로 약속을 하자고. 생각해 보겠어. 아니 생각할 건 뭐 있어? 모든 걸 척척 처리해 나가는 또순이가 아니냐 말이야. 나하고 약속만 한다면 난 무슨 짓을 해서든지 차 한 대쯤 만들어 놓고 말 테니까. 아이, 그럼에 여태 잘 못 마련했어. 또순이는 재구를 사랑하지? 뭐로? 재구는 지금쯤 술집에서 수월이라는 여자를 칠걸? 나 가겠어. 또순이. 어째 이러? 또순이. 아이고.
원하겠어? 나는 도순이를 예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도순이 나하고 같이 살자고. 원하겠어? 원하겠어? 아이고! 아이고! 도순이! 이 사양수화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저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다. 요 동복동 가스마리 속병 무슨 병인지 만동통치를 또순이 아줌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제구씨 어딘지 모려? 제구 요즘 그 다이아 사건 때문에 실망을 해서 노상 수월래술집에 틀어박히는 모양이야. 제구씨는 어찌 그리 못났어? 일하다가 잘 되는 수도 있고 잘 못 되는 수도 있지. 아 그만한 일 갖고서. 아무튼 재구는 또순이가 아니면 사람이 안 돼. 알겠어. 내 그러지 해도 지금 재구 씨를 만나서 호통 한번 내 주고야 말겠어. 응. 가위. 그래. 에 여러분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아. 여기 재구 씨 와 있지요? 재구 씨 이리 나오. 나오란 말이요? 술아이면 여자고 여자아이면 섰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아이 위기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그럼 또순 시간 이건 누구겠소? 응? 나 때문이라고? 이봐, 재구 씨. 나 같은 사람에게도 좋다는 여자가 한두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참 영 그만 영하. 용치 않고 또순 씨 내가 또순 씨를 사랑한 달째 날 사랑해준 적이 한 번이나 있었고 내가 또순이를 이 가슴에 안아보려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허락해준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재구신, 날 사랑하오. 사랑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자, 날 안아보. 재구씨 가슴에 날 안아보란 말이오. 빨리. 빨리. 왜 이래요? 날 안아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안 된다고 내가 안아주는 줄 알아요? 그럼 그러지 말라고 해야 안고 싶었지요?
도순신 뭐든지 내게 지배만 하고 명령하려고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배가 아니요. 의논하려는 게 아니요. 이제까지는 지배만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리 오려면 이리 왔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갔어. 짐을 줘오려면 짐을 줘왔고 떡방을 줘오려면 떡방을 줘왔어. 나중엔 지도까지 만들래서 지도까지 만들었더니 이제 와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애정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나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지 않소. 아니 그럼 정말 도순씨도 날 사랑하는 거예요? 재구씨 몇백배 몇천배 도순씨 재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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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 술을 잡숙했어. 아니, 난 오늘 밤으로 아주 끊었어. 수월인. 수월인 같이 살자는 걸 거절했어. 태구 씨. 도수 씨. 스톱. 이거 스톱이야. 재구씨, 응? 우리 정원하기요. 아니, 약혼 말이지? 우리 정원하기요. 네, 그렇겁시다. 그럼 지방 이 길로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정원했다고 선언하기요. 네, 그렇겁시다. 자, 가요. 자, 갑시다. 이보! 이보 없애! 아이, 어째 이리 소리를 지르고 이러? 아이, 맘중에. 당장 가서 도순이가 나를 잡아오. 아니, 도순이가 어째서네? 그깟 난 내 얼굴에 똥칠 해도 본 수가 있지. 아까 대포집에서 수월이 갔나 하고 대판 싸움을 했다는 기야. 아이, 무슨? 아, 도순이가? 엄마? 에이구. 엄마, 니 어째 또 왔니? 엄마, 아버지 보러 왔어. 아이. 안녕하십니까? 아이, 이 사람 누이? 니기 왔니? 니기 왔나? 나요! 도순이요! 어서 들어! 아예 도순아! 아버지 잘 있었어? 응? 어째 왔니? 아버지 보러 왔지? 나를 보러? 배를 맞춰서 잘 왔다잉. 아버지, 이왕 집을 나간 바야 뭐든지 하나 성공해야 될 게예요? 그래서 늦었어. 성공? 야, 이 쌍간나야. 술집에 싸움지러 다니는 게 그게 성공이야? 아이, 일하자면 싸우는 수도 있지요? 아버지도 세상 살아나간다는 것은 투쟁이라 그러지 않소? 투쟁? 아, 그런 말, 그런 데 쓰는 게야? 재구씨, 가서 얘기 들어, 야? 네. 영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이... 아버지, 나 이 재구씨하고 정원했어. 부식이? 아이, 얘 또 쓰나? 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이, 씨안 먹은 녀석 정원을 했어. 아이 된다이, 아이 된다이. 아버지! 한번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이. 저, 영감님. 전 처음 영감님께 소개장을 가져왔던 심재구와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너 같은 건 나하고 같이 대면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 어째서 그래요? 난 네가 싫단 말이다. 나가란 말이.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하겠니? 나가겠어요. 영감님 같은 분은 날 좋아한다 해도 내가 싫단 말이에요. 노순 씨, 나갑시다. 나가요. 아버지, 그래도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한테 온 게예요?
기쁜 소식. 너 참 잘났다. 내 멋대로 집을 나가고 내 멋대로 정원하고. 도순 씨,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서요. 아버지 너무 심하오. 아이, 아이, 얘 또 쓰나? 또 쓰나? 아이, 저 또 쓰야 아주 간다이. 아이, 아이, 이 법세. 아무리 당신 마음에 아이들이라도 저희들이 좋아한다는 걸 말이나마 좋도록 해보내할게 에요. 어째 당신을 그렸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목석이요? 하여튼. 도순이는 내 아내다! 난 도순이를 사랑한다! 도순이는 내 아내다! 난 도순이를 사랑한다! 도순이는 내 아내다! 맞다! 난 도순이를 사랑한다! 도순이는 내 아내다! 애구라 님이 정말 좀 달라진 것 같다니? 저게 모두 도순이 때문인가? 맞어. 도순이는 내 아내다! 도순이 내 아내다! 괜찮을까? 글쎄. 저. 아니, 아 어째 또 왔니? 엄마. 이제 뭐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소. 이번엔 모의고 꼭 해보겠소. 아이, 이번에 대구 말고 또 부산이라도 갈 일이 생겼니? 아니요. 아이, 그런 게 아니요. 예, 지금 아버지 방에 있다. 지? 어서 집에 가 이끌어. 내일 더 가겠소. 아이. 자, 자. 엄마, 날 좀 보. 너는 한길에서 나를 만나도 인사도 아예 하고 덫을 피하면서 무식이니야. 실상은 뭐, 저... 니도 인간이면 도순이가 부끄럽쟁이. 저... 그래서 장인 어른께 일을 하겠다고 빌은 겁니다. 왜 니가 일을 하겠다고? 이왕 저의 살림을 대해주시는데 언제까지나 얻어먹기가 부끄럽고 해서 이제 운전이고 뭐고 다 하겠습니다. 일하겠으면 종점으로 나가야지. 집안에서 일을 하겠단 말이야. 네, 나가겠습니다. 곧 나가죠. 이봐라. 예? 배차도 잘 되나 보고 감독도 좀 잘해보란 말이다. 예. 어? 아니, 아이고, 경주! 어라이, 어라이, 어라이. 어, 저놈의 간다. 귀엽고 새나라차를 사온 게 아니오. 아이, 무슨 아버지? 나 차 사겠고 왔다. 저간나 참말이다. 저간나. 이봐, 어서 내려갈 거야. 제구, 자네가 운전하나? 네. 아버지 어서 타. 엄마 어서 타. 어, 그래. 언니, 어? 내 집 좀 지켜줘. 어? 아, 그래, 그래. 아, 어서 운전합세. 도순이 아니야?